4피짜리 전선은 항상 그렇게 찝어야 되는 게? 이건 이제 펜치로 찍으면 아니 나도 이건 있어 이거? 어. 이거 이제 여기 스키하고 있잖아 6, 어. 16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네. 내 말은 이렇게 전선을 연결할 때 네. 하나하나 이렇게 그렇게 해서 슬리브 연결해 갖고 네. 일일이 이렇게 해서 다 네. 서로 연결 이게 이제 조이는 게 아니고 2피짜리하고는 뭐 좀 개념이 다르네 네. 아니 이제 보통 한 10kg 이상 되는 전기는 슬리브를 찍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이 두꺼워서 그냥 네. 이렇게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 같이 이렇게 꼬아서는 안 되더라고 꼬아서도 방법이 있는데 이게 과열이 된다고 과열 그치. 과열도 과열인데 이게 저 전기를 보내잖아 그러면 암페어 수가 있는데 꼬면은 부하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꼬았으니까 이게 전기가 제대로 똑바른 방향으로 안 흘러서 그런가 그래? 흘리는데 이게 많이 꼬으면 이제 이게 쉽게 말해서 얘가 전기를 흐르면 이제 흐름 그 암페어는 일지를 그냥 쭉 가잖아요 꼬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치. 부하가 이제 더 걸리는 거야 맞아 부하가. 그럼 거기에 저항도 생기는 거야 그치 그치 그 저항은 잘 아시네 응? 전문가라니까 아이 무슨 전문가 이게 일일이 뭐 하기가 뭐라고 내가 그냥 혼자서 그 하다가 이렇게 한 거지 나도 아무것도 몰랐어 처음에 아 이게 내가 저번에 보니까 뭐 손수 막 직구해서 저 뭐 저런 거 간단한 거는 하지만은 이건 불을 달고 해야 되나? 아 이제 이건 이제 먼저 끼워놓고 굳이 이거 안 해도 그냥 테이프가 더 좋은데 일단 이거 퍼왔으니까 이게 수축튜브라는 거지 그게? 예 수축튜브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뭐, 보면 완전히 진짜 뭐 전문가들은 아이고 이거 우리 사장님이 아니 업이니까 업이니까 하는 거지 전문가지 이게 참나 이 나야 뭐 씨, 이런 경우 있을 때 어깨너머로 네. 물어보고 배우는 거지 뭐 이제 여기 이제 선 색깔 어 이게 네. 이제 N상이잖아 이게 네 이게 이제 지금 법이 이제 여기 이제 선이 바뀌어가지고 파란 거. 파란 거. 그럼 나머지는 다 섞어서 연결해도 상관없잖아. 네. 아니지. 상이 틀리니까. 아, 이건 또 상이 다르니까. 네, 이제 상인데, 이왕이면 이제. 같은 걸로? 이제 예. 맞춰서. 제일 본 게 이거. 맞아. 저렇게 먼 것도 생각하면서 잘라셔야 되겠구만. 이제 이건 순서대로 그냥, 순서 안 해도 그냥 임의대로 그냥. 계단만 주면 되고 이제 맞춰서 가야지. 오케이 오케이. I just miss you more than anything. It's way too quiet in the house. I'm just wasted on the couch. Cause I don't wanna feel anything. Wish you'd stay. Stayed here beside me. This isn't how it's supposed to be. Wish you'd stay. Can't shake that.